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십니다. 일단 지난번에 저희 현재 위치가 고로시티인데 고로시티까지 왔어요. 고로시티에서 뭐 그렇다고 사신수 이벤트를 할 건 아니고요. 온 김에 고론의 향신료랑 뭐 살 거 있으면 좀 사갈까 합니다. 밑에는 장로님인데 만나면 메인 이벤트 해야 되니까 쿨하게 버리고요. 사진기로 돌프레셔 하나 찍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죠. 자파점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지? 여긴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옷 그림이 있는 걸 보니까 옷 팔고 있겠네요. 얼마니? 700. 위는 있으니까 필요 없고 투구 2700 루피 정도 있어야 되는 고가의 의류들. 앞에 자파점 있네요. 자, 온 김에 여기 화살 불의 화살 저번에 쓰고 보충을 안 했는데 화살 살 돈이 없어요. 비싸기 때문에 하나에 20루피라. 사탕수수랑 향신료 일단 모두 사죠. 4루피 남았네요. 보석 좀 팔아서 루피를 좀 충당하겠습니다. 호박 13개나 있으니까 12개 팔고요. 오팔도 2개 팔면 될 것 같고 사파이어도 하나 팔죠. 744루피로 일단 향신료 요거는 여기서 밖에 안 팔기 때문에 전체 다 구입할게요. 소금은 요리도 안 하니까 필요 없고요. 자, 일단 오늘은 요기 여기가 아마 탑일 텐데 여길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위쪽으로 가봐야 뭐 갈 데가 있나? 일단 편하게 가기 위해서 산에 타고 넘어서 갈 생각이에요. 최단 거리. 아이고, 이런 죽었나? 바닥을 안 보고 있어서 용암인지도 몰랐네요. 역시 불멸의 아이콘 죽질 않아요. 여긴 다행히 용암이 아니네요. 자, 얼마 만에 도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긴 한데 일단 정상으로 해서 추나코 방향으로 페러세 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뭐 이 정도면은
사실 이런 데인데 링크가 어떻게 저 각도에서 걷는지 모르겠어요. 자, 이쪽 방향이니까 날아서 사당도 하나 있다고 뜨네요. 올딘다리 쪽 사당일 것 같은 느낌인데 올라가 보면 알겠죠. 듀얼화 링크. 자, 이쪽 이렇게 갈 거죠? 록탄 거 같은데. 귀찮은 녀석들. 탄에 던져주면 알아서 먹고 터쳐주면 되니까 처리해 줬습니다. 광상 화면밖에 안 나오네. 키스랑 여기 리자드맨인가? 이름도 계속 헷갈리는데 버리고 지금 사당 쪽으로 가고 있어요. 그러고 보니까 요정 한 마리 있네. 다카 카이 사당에 도착했고 포인트 켰습니다. 평범하게 올라가진 않죠. 올딘다리 쪽인가 했는데 너무 넘어왔나 보네요. 이 근처에 숨은 동굴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 희귀광상이 보이니까 깨트려 줄게요. 오, 다이아몬드. 개당 1000루피쯤 했나? 지금 아래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일단 위로 올라갈게요. 그나저나 녹화를 하고 있는 게 맞겠죠? 야수문 자동 세이브의 슬롯이 자동한테 밀리면 끝이라서 되돌리기가 좀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. 녹화가 안 됐는데 진행을 해버리면 재녹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자, 도마뱀 녀석 몬스터로 안 잡히나요? 자, 일단 용암을 넘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. 스태미너 채우고 참고로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패러사이트하고 저기 데스마운틴으로 못 갑니다. 바람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불기 때문에
몇번 해봤는데 메인 이벤트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. 지금 바람 부죠. 못 날아가게 하려고 바람 불고 있어요.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립니다. 이쪽 방향으로 꺾어도 뒤로 밀리죠. 요런 상태. 지그재그 지그재그. 여긴 그냥 넘어가죠. 오딘 타조가 있어서 사진을 좀 찍긴 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찍죠. 타조가 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. 그나저나 요정 수급이 필요하긴 한데 언제 해야 되지? 지금 타이밍 못 잡고 있어요. 자, 아무튼 여기도 페러세이 타고 넘어가고 있고요. 밀려나고 있습니다. 계속 아니야, 그냥 여기만 올라가렴. 자, 여기 사당 있고 바로 마구간이 보이네요. 금방 갈 수 있어 보이는데 바로 내려가고 볼게요. 저기 사당 찍고 말 타고 위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. 스태미너가 바닥을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밑으로 착륙했고요. 참고로 오는 길에 봉우리에 올라서 좀 쉬면서 오면은 이렇게 안 와도 됩니다. 두 개 동시에 깨졌나? 광상 찍었네. 지스 카피의 사당에 도착했고요. 좀 포인트 찍은 김에 라네 탑이네. 카카리코 마을 사당으로 가서 요정을 좀 스쿱해 올게요. 지금 저쪽 탑에 몬스터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목숨이 하나 가지고 될지 모르겠거든요. 일단 다 모으는 만일수록 좋으니까요. 가급적으로 워프를 안 하려는 것 중에 하나는 로딩 시간 걸리니까 알려놓고 하고 있습니다. 한 마리 있죠. 해제하고 갑옷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벗고 올라가겠습니다. 참고로 카카리코 마을의 은밀수트가 꽤 좋아요. 은밀하게 다가가기가 편하기 때문에
요정 없나요? 있다. 한 마리, 두 마리. 네 마리 있네요. 총 다섯 마리.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한 마리 원래 갖고 있으니까. 타이즈 입었다고, 은밀해지다니. 위대한 것 같아요. 버튼 잘못 눌러서 점프할 뻔했는데. 아니, 이제 되게 길 뻔했죠. 활력 당근도 챙겨주고, 여기도 하나 더 있을 테니까. 이쪽 아닌가? 여기 있다. 챙겨주고요. 마을에 온 김에 돈도 좀 두둑하니까 아이템 좀 살게요. 잡화 좀 가서. 여기는 갑옷 호박이랑 당근이 메인이었던 것 같은데. 여기 은밀수트 한번 보고 갈 거야.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600, 700, 500. 마스크 500이네요. 싸네요. 방염 마스크는 2000인데. 사고 안 찍었으니까 하나 찍어주고. 왼쪽이었나 오른쪽이었나. 당근 염소버터도 샵에서밖에 못 얻으니까 일단 다 사고. 간 필요 없어요. 저 도대체 왜 파는 거야? 알죠? 알은 안 사도 될것 같아요. 반대쪽 여기도 잡화점. 방금은 식료품점이라고 해야 되나? 나무화살, 나무화살. 나중에 다 털긴 할 텐데. 지금은 어차피 루피가 많이 필요한 시즌이라 여기까지만 사고. 확대 좀 해줄래? 이거 왜 안 될까요? 여기구나. 다시 마곡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지금 마곡간을 안 가서 맵에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. 자, 지금 가려는 곳이 이쪽이고 마곡간은 이 아래에 있죠. 마곡간에 왔으니까 생필품 훔칠게. 횃불 찍었을 테니. 근데 당나귀도 찍었었죠. 양 안 찍었네요. 뭐 버려둔 아이템 같은 거 없나? 필요 없어요. 참고로 마곡간 옆에 멍멍이들한테 고기를 먹이면
아니면은 호감도를 좀 높여주면 고개일 필요까지는 없었나? 보물상자를 찾아줍니다. 근데 지금 뭐 별로 필요성은 못 느껴서 안 하고 있어요. 고기가 더 아깝기도 하고, 뭔가 미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대화는 안 걸었습니다. 데스마운틴 등산로에 버려놓고 온 말을 불러올게요. 자, 그러면은 말을 타고 가보도록 하죠. 지금 저 위죠? 이쪽인 것 같아요. 이쪽이 더 날려나? 산적 늑대 하나 찍어주고. 아이, 쓸데없는 녀석들이 계속 나와. 케이스 쫓아오는데 그냥 뛰죠. 저기 보코블린 뭐가 집힌 거야 지금? 블루 보코블린 가디언. 어? 뭐야, 맞았어? 대박. 들켰나요? 그럼 뭐 여기 붙어 있으면 되죠 뭐. 그나저나 사진 찍다가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. 소중한 요정. 왜 저기서 대기하고 있지? 어차피 뭐 뭐야, 왜 떨어졌어? 이리로 올라갈 거랑 있으나 마나 한데. 예전에도 이렇게 한대 맞고 떨어졌었나요? 가물가물 한데. 가디언이 있고 블루 보코블린이면 좀 센 녀석인데 빨간색보다 약간 센 거예요. 검은색이 제일 센. 회색도 있었나? 어, 비 오는 거 아니죠? 비 오는 건가? 날씨가 비는 아닌데 왜 미끄러지는 거지? 자, 마저 올라가겠습니다.
일단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전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풀풀 드는데 뭐 그래도 아직 네 번은 죽어도 됩니다. 요정님이 있으시니까요. 여기 깨면 뭐 나오지? 빨간 루피. 자, 일단 가디언들이 외곽지를 지키고 있는데, 뭐야? 왜너 켜져? 켜지는 녀석이었어. 이런 낭패가. 켜지는 녀석인지 처음 알았네요. 어차피 못 벌어서. 헐. 진짜 낭패인데. 어떻게 해야 되지? 반대쪽으로 가면 되니까 그렇게까지 신경 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? 녹색 루피, 1루피. 시점 변환도 잘안 되고 왜 이럴까요? 고블린이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, 고블린이 아닌데, 요 녀석. 보물상자. 보물상자 하나 좀 찍어볼까요? 블랙 포코블린이 대기하고 계시네요. 들키면 화살 쏠 텐데, 아직까지는 안 들켰나 봐요. 까지 없어지네요. 많은 범위가 안 없어지네요. 이 녀석을 처리해야 되나? 근데 지금 활 자체가 센게 아니라서 크게 소용이 없네요. 살로 날라오진 않겠지? 활을 좀센 걸로. 잘안 죽죠? 날라가서 위로 올라가면 좀 괜찮으려나? 초나게 탑으로 왔습니다. 설마 이게 맞진 않겠죠?
일단 여기는 못 올라가고 저쪽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갈수 있나요? 아이고. 이럴 수가. 아, 또왜안 움직여? 만땅을 먹고. 화살 맞으면 100% 죽기 때문에 아까 그 위치가 날아가긴 좋았는데 맥스 트러블 먹긴 아깝고 구운 쇠고기로 어이구 뭐야 야야야야야 죽을 뻔했네요 잘못 눌렀어. 일단 요걸로 어구 지능이 늘었네. 씨, 저걸 점프했는데 어떻게 맞았지? 대박. 요정 두 마리 남았습니다. 폭탄을 동그란 거 썼는데 아이 떨어져도 저길로 가냐 밑에서 가면은 저기 저주 때문에 못 올라가서 지금 절로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계속 타이밍이 어긋나네요. 아이고 막고 있습니다. 돌멩이에 돌멩이라서 그나마 괜찮아요. 올라왔다. 아이템 좀 먹죠. 구운 뱃살 한 마리면 되겠네. 아, 힘들게 올라왔습니다. 요정 보충 안 했으면 힘들 뻔했네요. 불사를 지켰습니다. 뭐 불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몹들이 지금 다 색깔이 있어서 지금 장비로는 죽이기가 좀 힘들어요. 뭐 좀 노력을 하면 되긴 하는데 폭탄 화살 좀 쓰고 아니면 얼린 다음에 왔어도 좀 괜찮았을 것 같긴 하네요. 아무튼 드디어 올라가고 있습니다.
지금 카카리코 마을을 다시 가도 요정 수급한 지 얼마 안 돼서 당분간 안 나올 거거든요. 매석하네요. 드디어 올라왔습니다. 맵을 활성화했고요. 이번 회차는 탑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. 자, 지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. 맵이 추가되었고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